내려. 자, 내려. 가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야. 미쇼. 미쇼. 오. 뭐야? 아무도 안 온 거야? 뭐야? 우리가 제일 먼저 온 거야, 지금? 응. 됐다. 준아, 우리 밥 먹자. 됐다. 오, 옛날에 아빠가 먹었던 거야, 이렇게. 아빠 학교 다닐 때는 교실에 이런 게 있었어. 나 봤다, 책에서. 봤어, 책에서? 그렇지. 아니, 약속 시간이 이게 한 10분씩들 늦은 거 같은데? 어? 아니,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애들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아이, 귀엽다, 우리 아들. 장갑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떤 집이야? 여기? 아빠도 모르는 집이야. 아빠도 잘 모르는 집이야.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안녕. 인사 인사. 이거 왔네. 야, 아니 애들이 이렇게 다 늦니? 그러니까요. 응? 아유, 밥 먹는 거예요? 어, 밥 먹는 거야. 후야, 밥 먹자. 밥 먹어, 밥 먹어. 뜨거운 건강. 이게 앉아. 야, 그동안 후야, 계란. 준이 안 먹고 싶어서, 안 먹고 싶어서 후야? 계란이랑 소시지. 먹고 싶었다. 그래, 너는 준이 안 먹고 싶어서? 저도. 먹고 싶었어? 네. 진짜? 너는 준이보다 다른 애가 더 멋있지 않았어? 아니 그런데 여행 갈 때 여행 이번엔 여행 갈 때 또 스노우 저희 오다 여기 김치 잘 먹어? 김치 못 먹어요 제가. 먹어요. 아 먹어요? 미안해요. 그걸 안 들어가니까 너의 속성을 몰라. 아빠가 너 김치 못 먹었잖아. 아니 엄마가 먹는 거 봤어. 아 그랬어? 난 못 봤네. 준이는 김치 진짜 좋아해 뭐야. 뭐? 그도 김치 한번 먹어봐. 김치 진짜 좋아해. 뭐야? 준이는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어. 야 봐봐 봐봐. 준이 김치에다 먹는 거 봐. 빨리 씹어. 준이 김치에다 먹는 거 봐. 너 진짜 김치 먹을 수 있어?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기운이 세지네. 그럼 아빠 일단 조금만 줘볼게. 그래. 조금만. 아빠는 못 봤는데 왜 김치 먹는 거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하다. 괜찮겠어? 우와. 야, 내가 집에 들어가야 해, 김치 먹는 거. 집에 안 들어가면 김치 먹는 거. 맛있지? 와. 요거 요거 요거. 좀 매운 거 같은데. 아니? 전혀? 못해 김치 먹는데 못 먹지. 한 번 더 먹어봐. 이거 봐라. 한번 더 먹어봐. 와.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나 매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그래? 한번 더 먹을 수 있겠어?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면 맥주물이래. 밥을 잘 먹네. 여전하지. 우리 이쪽에서 먹어라. 어? 우렸어? 아니요, 아니요. 지아, 안녕. 우리도 인사해야지. 동생. 안녕. 지아, 안녕. 뭐야, 지아 왔어. 잘 지냈어? 어? 어? 기분이 안 좋은데? 아, 지금? 가고 일어나서? 네, 아까 배 안 고프다 그랬잖아. 아, 너 좋아. 엄마! 지아 왔는데 왜 갑자기 배가 고파? 그럼 아까부터 배고파. 아까부터 배고팠어? 이상하네. 갑자기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너는 이가 없는데 뭐 음식이 좀 씹히니? 그게 아니라 옆에 이빨로 잠시 씹는 거예요. 아 옆에 이빨로요? 네, 옆에 이빨로. 같은 나이인데 준이랑. 준이는 아직 이가 하나도 안 빠졌거든. 아니 두개 빠진 거. 빠졌냐? 언제 빠졌어? 난 다섯 개나 빠졌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가자. 누구야? 안녕하세요. 오, 왔어. 안녕하십니까. 이야,
길 안 좋지? 모르겠어, 작아가지고.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야, 멋지다. 민국이가 간다! 야, 민국아! 야, 민국아! 어? 집중해 주세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을에 늦게 도착하시는 분은 텐트를 치고 숙박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정확하게 몇 도예요? 나 14도 알고 왔었는데. 14도죠, 지금. 영하 14도에 텐트를 치고 잘 수 있나요?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제 1층에 내려가시면 목적지와 교통비가 담겨있는 봉투를 드릴 거예요. 돈은 다 똑같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교통수단은? 알아서요? 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가시든 어떻게 가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네, 제가.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여기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 사용할 수 없대. 그럼 뭔 뜻이야? 어? 준아, 우리가 여길 찾아가야 되는데. 끝이야? 네. 이게 끝이야? 주소도 없고? 아니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야? 뭐 얼마 들은 거야? 5천 원 가지고 지금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여정은 마을 찾기부터 시작입니다. 사진 한 장만 들고 직접 마을을 찾아가야 하는 아빠와 아이들. 아, 답이 없네. 민국이 어디니? 애들 보랴, 길 찾으랴. 아빠들 정신 없습니다. 우리가 텐트 살 순 없잖아, 일로 와봐. 과연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기가 무슨 마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가야 되거든요. 잘 모르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준수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모. 두모이? 예? 두모라고 있어요. 두모요? 여기 어떻게 가요? 길 좀 위험하실 텐데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뭐 택시 버스 가는데 별로 없어요. 몇 번? 여기서 한 10분에서 늦어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10분에서 20분 이거 5천 원은 안 되잖아요. 예. 아, 금액이 있나요? 예. 뭐 콜택시 이런 거 없나요? 콜택시 있어요. 있어요? 어르신, 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다 말씀한다고 이제. 저 밑은 육군데. 어디요? 저 저리 올라가가지고. 예. 네.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예, 네, 멀어요? 여기서? 멀지나 여기서 한 2km? 2km? 1.5km? 걸어갈 수 있어요? 예. 네. 야, 그러면. 사실 걸어가도 얼마 안 걸린다는 거지. 올라. 형. 야, 나 알았어. 어딘지 어떻게 가려고 형? 어? 걸어가려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걸어가 거기를? 물 안 물대. 걸어가 그럼 이 형은. 1.5km 하는데. 가자. 형. 콜택시를 탈 수가 있대.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둘을 편을 먹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가다가 택시 잡힐 거고 타고 가려고. 택시가 없다니까? 만원 안짜로 나온대. 야, 그럼 가다가 잡자. 어디 가요? 콜택시? 그래. 콜택시를 가면서 부르면 되잖아. 혹시 콜택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어요? 콜택시, 예. 예. 내가 알았거든, 준수야. 어딘지. 어? 그 어디? 진짜 장난꾸러기죠. 아, 준수? 네. 아, 준수 장난꾸러기지, 그럼. 저는요? 너? 네. 넌 말썽꾸러기. 네.
버스 어? 아 돈이 없잖아 우린. 야 버스. 아니 가만 있어봐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기사님. 예. 지금 저 사진만 보고 여기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혹시 아십니까? 두 모리. 두 모리? 예. 두 모리를 가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공영버스도 있는데 예.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시... 아 버스 없습니까? 버스는 있는데 예. 눈 상태가 많이 와가지고 아 눈이 안 좋으면 버스가 운행을 안 해요? 예 못하죠. 아 고맙습니다. 야 버스가 야 우리 공유하자 정부가 왜요? 우리 공유하자 정부가. 공유하자 아니... 야 우리는 야 가만 있어봐 그러면 야 히치하이킹인가 그런 거 할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 아 두모리 두모 19. 왜? 두모 19. 두모 12요? 아 여기서 멀어요? 여기서 현 넘어가시면 한 15분. 15분이요? 예. 아 버스가 다리라고 모르겠는데 눈이 와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차 이거 고치시는 건가 봐요 지금? 예, 지금 추워가지고 배터리가 안 돼. 저희가 여기 가는데 네. 5,000원 받고 좀 태워다 주실 수 있나? 저는 이건 차 때문에 못 가고 네. 우리 친구가 갈 수는 있어. 그러세요? 갈 수는 있죠. 고맙죠. 준아 타라. 그러면. 그러면. 어, 독일어 못 한다. 하는데. 형! 응가도 가자. 그래. 됐어요. 자, 우리는 갑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 예. 두모 일리예요. 자, 두모 일리로 자리가 자리가 없죠. 자리 없어. 전혀 없어요. 야, 이런 식이야. 리부가 결정해야 돼. 어, 택시 온다. 선생님, 저희 그 저 두모리 가는데 갈 수 있습니까? 두모리. 아, 콜박 고쳤어요. 우리가 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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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모리 가는 거야? 야, 야 비싸지 않냐? 저기 어? 야 빨타 수영아! 야 빨타 수영아! 배신했어. 가자 뭐야 나 두고 가는 거야 지금? 야 치사하게 아빠 어. 천장들 치사해. 치사하지? 그냥 우리 두고 가는 거지 지금? 가자 야. 아 이 사람 누가?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건데. 어. 자리가 없잖아. 아 이거. 아 카메라 감독님도 한번 타야 돼. 약간 무인 순찰 거지 지금. 야 그럼 따로 내려야 되겠다. 무인 순찰 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잡으러. 야 미국아 내려. 비교육적으로 말이야. 야. 일로와. 야 타. 조심. 또 뭘 타라는 거야 이제? 제 큰아들입니다. 마흔이 넘어서 나가지고 마흔이 넘어서 나서 뭐 아니 뭐 이렇게라도 돌아다녀야 자식하고 놀지. 직업이 이러니까 얘하고 어디 다닐 수가 없어. 오 길이 와 이게 정말 멋있네요 여기. 아 이게 뭐지 앞에. 와 이게 이제 그 불안계 아, 불안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는 마음이 끔찍한 상에 당근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어미 있는 뜻으로 따라사오니 네, 불러. 세상에 어울리는 애물도 많아 꼬불 사람 동료와 백지원 좋아 빠른 사오니 학교에서 이들 발목자루 유민수 알았어. 너 유민수 누군지 알아? 너희 아빠지? 네. 알았어 이제 그만해 이제 어? 아름다운 이 땅에 너도 그만해 잘했어. 너 노래 많이 외웠더라. 와 형 어디 걸어가 여기를. 야 말도 안 된다. 걸어갈 거리가 아니네요 그죠? 야 우리 꼴찌 할 뻔했어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형 큰일 날 뻔했지. 여기 잠깐 저희 잠깐만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요. 타도 되니까? 야! 타자! 빨리 타! 안녕하세요. 가자. 거기 타, 그냥 타. 자, 가자. 느티나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사진 속 장소, 오늘의 여정지인데요. 과연 이곳에 가장 먼저 나타날 아빠와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무라 이거 봐봐. 줄라봐. 똑같이 여기 맞지? 아, 이나무구나, 이나무. 큰 나무가. 맞아요. 1등이죠? 네. 야, 준수야, 박수 쳐. 우리 1등으로 왔어. 야! 누구 오는 거야? 우리 집 또 만들자! 우리 야, 집! 히치하이킹 한 거야? 야! 어떻게 먼저 왔어? 참. 콜택시 타고 왔어요. 어? 콜택시 타고 왔어요, 콜택시. 콜택시가 얼만데? 9,000원이요. 둘이 합쳐가지고? 어. 와, 우리가 1등이에요. 저희가 5,000원 받았거든요. 이 운이 밀어. 요거는 갖고 가셔야 돼, 막걸리니까. 요거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1등이야. 아니, 여쭤보니까는 버스도 안 오고. 여기 안 와. 어, 뭐야? 어, 왔어. 아, 저거. 지아야. 야. 들어가세요. 맨풀 지아. 야, 지아. 아, 뭐. 아, 지아. 지아. 자, 결론 났네요. 김성주 또 텐트입니다. 아니, 잠깐만. 또 텐트예요. 아니, 잠깐만.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아, 예, 예. 혹시. 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아니, 형님. 뭐, 형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내가 왜 자네 형님이야? 선배지. 아, 왜 우리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지? 민수 씨. 민수 씨. 선배 아들 너무 강하게 굽니다, 지금. 운명의 장난일까요? 출발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민국이 내가 꼴등을 하고 말았네요. 텐트에서의 하룻밤. 참. 자, 전달하죠. 뭐 김성주 씨는 여기서. 자, 김성주 씨. 자. 또 왜 잤어? 아, 잠깐만. 또 나쁜 텐트야. 오늘 누구야? 너희 진짜. 아, 이거는 잠깐만요. 잠깐. 자, 지가 정말 이제 형이. 나빠. 이 나빠요. 아, 뭐가 나빠? 아, 두 번 연속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은 어때? 예? 아, 잠깐만요. 그럼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이런 거 봐. 예? 혹시 아이들이 텐트에서 자고 싶은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없어. 이렇게 본격 전에 어떻게 돼? 윤우야, 윤우야. 너, 아, 준아. 어,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자, 그지? 잠깐만. 에이, 애들 거의 준아, 텐트라, 텐트를 삼촌이 아주 멋지게 쳐줄 테니까 텐트에서 한번 잘까? 오늘? 뭐, 나 텐트에서 잘래. 고, 됐다, 됐다! 잠깐만. 잠깐만요, 감독님. 아이가 원하면 자기 합시다. 어, 그러게. 이야! 준수도 여기서 잔대, 준수야! 자, 야! 야, 야, 니들 둘 중에 한 명만 재워줄 거야. 한 명만 재워줄 거야. 어, 여기 텐트에서. 야, 야, 침낭이. 아, 왜 애들한테 장사를 해요, 왜. 아. 준수야, 좋지? 내가 텐트 사줄게, 아빠. 준수야, 텐트에서 자는 거 좋지? 텐트 사줄게. 아빠 텐트 사줄게. 어? 준수야. 야, 집에서 누우면 되지, 텐트 사가지고. 알았지? 아, 이거 진짜 너무, 안 돼. 민구가. 아. 아니요, 시작부터 잘 잘 때 정하냐고. 얘는 지금 일주일 동안 잠잘 때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애를. 아, 이게 촬영이 되겠냐고, 1박 2일이. 민구가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이번엔 안 바꿀 거예요. 근데. 어? 형, 이번 우리 뽑기 연습만 일주일 했어. 형님, 어떻게 좀 배려해 주세요. 제가 텐트에서 자겠습니다. 민국이만큼은 좀. 내가 날 풀리면 네. 5월쯤에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그 중요한 건 김성주 씨가요. 절대 텐트를 칠지 몰라요. 정말로. 맞습니다. 아, 난 진짜 텐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이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치세요. 내가 볼 땐요. 그냥 깔고 덮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이 모양이 안 만들어진다. 100%. 일단 저기 텐트는 보시면서 예. 치고 싶은데 아무리나 치시면 됩니다. 아, 텐트는 아무데나 쳐도 돼요? 네네. 민구가 그래도 쥐는 안 나올 거야. 어, 벌레도 없고. 민구가 일어나, 괜찮아? 그냥 하세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합시다.